그럼 이 비오틴이 충분히 보충될 경우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비오틴은 비타민 B7으로 비타민 H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H는 독일어로 머리카락 하르, 피부 하우트에서 따올 만큼 피부 재생과 모발 세포 재생을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은 탈모나 손발톱 깨짐이 있는 환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탈모 치료받는 분들이 보면 이 병원에서 비오틴을 처방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오틴이 탈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손발톱이나 탈모,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비오틴을 처방하고 있고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비오틴 영양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오틴이 어떻게 탈모나 피부, 손발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은 우리의 피부, 그 진피, 그 피부 안에서 표피 안에가 진피거든요. 네. 그 진피 대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이 뭔지 아신? 말랑말랑한 콜라, 거, 말랑말랑한 거. 콜라겐. 아, 그렇죠. 아, 예. 콜라겐 아닐까요? 콜라겐.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콜라겐은 피부 진피의 90%를 차지하고 있죠. 체내 단백질의 30%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직경 1mm 정도의 얇은 콜라겐 섬유가 무려 40kg의 무게를 견딜 만큼 탄성과 장력이 대단한 이제 물질이죠. 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바로 비오틴입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비오틴을 짝꿍 영양소라고 하죠.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근육, 모발, 치아, 각종 장기 등 우리 전신 곳곳에 분포돼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지 건강과 아름다움을 둘 다 지킬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에 70에서 80%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에 탄력을 유지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전신 건강 지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 결핍으로 인해서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되게 되면 관절염, 치주염, 피부 노화나 탈모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혈관 건강마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마저요? 예, 콜라겐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유연성이 있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